재훈은 지난 시간에는 좀 당황하셨고요. 오늘은 잘했죠. 비의 구 갑니다. 오케이.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까? 정상적으로 하자. 자, 그래서 알파벳은 더 이상 안 읽어도 되겠어요. 알파벳 이제 다 알잖아. 네. 그렇죠? 자, 그러면 얘는 어떤 소리 난다? 그렇죠. Black. Black. 얘가 Black 소리 나는 이유 보겠습니다. B는 B. L은 어. A는 뭐 중에서? A, E, A, O. 그렇죠. A, E, A, O 중에서 E. 그렇죠. E가 된 거예요. 네. 그 다음에 C, K는 힘을 합쳐서 K. C, K는 크예요. 크 소리 낼 수 있는 애들 모아보면 C도 스크 중에 크. 그렇죠. K. 그 다음에 또 CK. 그렇죠. 이 세 녀석이 크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. 이거 말고도 있긴 한데 주로 얘들이 크 소리를 내줍니다. 오케이. 그래서 다 합쳐서 무슨 소리가 됐다? Black 됐죠. 오케이. Black. 오케이. 그래서 Black 한번 써볼까요? B L A C K. 그렇죠. CK 이렇게 붙여버리면 더 편할 거예요. B L A C K Black. 오케이. 계속해서 얘는 어떤 소리 내죠? Blue. Blue. 그렇죠. 얘가 Blue 되는 이유. B는 B. L은 어. 자, U, E가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? 자, U가 가진 소리. 그렇죠. U가 가진 소리 뭔데? U, U, O. 그렇죠. U, U, O 중에서 뭐 된 거예요? U. U가 됐고 E는 소리가 안 났네요. 그러니까 그래서 합쳐서 무슨 소리? Blue. Blue. 오케이. 그래서 Blue 어떻게 쓰더라? B, L, U. 그렇죠. Blue. 시험도 잘 맞았고요. 오케이. 계속해서 Blue. 파란이란 뜻이에요. 오케이. 이 친구는 어떤 소리 낸다? Clock. 그렇죠. Clock. 뭐라고요? Cloc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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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얘가 Clock 소리 내는 이유. C는 뭐 중에서? 중에서? 그 됐고. L은 늘? O는 뭐 중에서? O, O, A, O. 저 재우 이런 거 잘 해오고 있어. 이 중에서 뭐 됐다? 아. 아 됐어요. 그렇죠. 맞아요. 두 번째 대표 소리. 내 이름을 불러줘. 첫 번째 대표, 두 번째 대표, 힘 빠졌어. 그렇죠. 힘 빠졌어. 얘는. 그 중에 두 번째 대표 소리 아 됐고요. 또 나왔네. CK는 합쳐서 clock. clock 됐죠. cloc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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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래서 clock은 어떻게 쓴다? K. 그렇죠. Clock 됐습니까? 이런 게 좀 어려워요. 그렇죠. A도 아 소리 낼 수 있기 때문에. 오케이, 여기서는 O가 아 소리 낸 거예요. Clock. 근데 영국 사람들은 Clock이라 그래요. Clock. 한번 들어볼까? Cloc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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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O가 O 소리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근데 미국 사람들은 Clock. Clock. O가 아 소리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클럭이라고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. 클럭도 되고 클락도 돼요. 오케이. 계속해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? 글러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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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는 뭐 중에서? 그, G. 중에서? 그. L은? 어. 그렇죠. O는 뭐? O, A, O. 그렇죠. 어이, 잠깐만. 왜 이래? 그렇죠. 왜 이러냐? O, O, A.